네, 안녕하세요. 늘푸른파입니다. 역시나 아직 삼각대를 제가 못 구해왔어요. 지금 가장 좋은 벌이라고 해야 되나? 저기 근처에 있던 벌은 내검을 했고요. 지금 이 벌통은 제가 제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내검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냥 집게만 보고 말았지. 그래서 벌 상황을 자세히 모릅니다. 오늘은 좀 확실하게 보고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 볼 거예요. 그 많았던 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육맷벌이고요. 봉판 하나는 저안 좋은 벌에다가 지원을 해줬죠. 지금 이제 거의 먹이는 다 채웠다 보시면 되고. 산란 일 거의 안할 겁니다. 지금 이제 터질 봉판이 이제 내년 봄에 이제 봄벌 깨울 때 일을 하는 벌들이죠. 이제 감축 현상만 쭉쭉 일어나고 지금 있는 젊을 벌들도 이제 이번 겨울에 날 거고요. 지금 노봉들은 이제 죽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첫장 먹이 짱이고요. 자, 먹이장에 있는 벌인데 아직도 봉판이 있네요. 이게 다 터져 나와야지 그때 속살만은 칠까 싶습니다. 여기 이렇게 붙어 있고요. 지금 안 좋은 벌통에다가 각각 한 매씩 봉판을 지원을 해줬는데, 거기에서 진드기들이 발생을 한 상황에 지금 벌들이 태어나면서 이제 좀 상태 안 좋은 애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퇴출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많이 나왔어요. 제가 한이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내부를 상황을 보니까 현재는 그 제가 지원해줬던 봉판들은 거의 99% 다 태어난 상황인데, 거기서 이제 진드기한테 피해 받은 애들이 나온 거고, 다행히 괜찮은 애들은 거기에 보충이 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기 벌들은 이제 그 주된 가운데 있던 봉판이 아예 덜 깨어나서 그런지 아직까지 벌은 뭐 줄면서 조금 뿌는 상황도 있을 거고요. 그게 다 터져야지 제가 이제 속살만을 처리하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월동 준비를 끝마칠 겁니다. 현재 여기도 봉판이 많이 있어요. 네, 봉판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, 여기 벌은 아직 사양을 더 줘야 될것 같네요. 뭐 저기는 또 많이 있지만은 최대한 이 봉판이 없어지면 없어질 만큼 먹이를 꽉꽉 채워 넣을 겁니다. 원래 이 벌들이 원래 양은 많았었는데, 지금도 제가 요즘 자주 못 보다 보니까 가늠을 못 잡겠네요. 많은지 이게 진짜 착공률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도 한번은 축소는 해야 될 겁니다. 지금 먹이가 있는 곳에는 얘네들이 잘안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, 지금은.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헐빈한 것 같죠. 당연히 축소는 들어가야 될 겁니다. 얘네들을 꽉꽉 붙이기 위해서 축소는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요. 여왕벌은 거의 산란을 마쳤을 겁니다. 끝마쳤을 거고. 여기도 먹이를 거진 많이 채웠네요, 벌써. 봉판이 있고요. 봉판 있는 데는 확실히 많이 안 채웠죠. 반대편에는 진짜 한60% 이상, 70% 이상 채운 상황을 보입니다. 왜 벌이 적은 것 같지? 축소를 과감하게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게 벌 관리가 안 되면은 벌이 쭈는 게 확연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많이 적다. 제가 내년에는 벌들을 아카시아 따고 바로 이제 2매로 분봉을 할 겁니다.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벌 받을 예약자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2매로 해서 빨리 불리려고 계획 중입니다. 안 그래도 아까 전에 형님한테 가가지고 이 벌을 가지고 용돈벌이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벌을 키워볼까 합니다.
재미는 있을 거예요. 예. 벌을 빨리 2매로 분봉을 하면은 금방 벌이 느니까. 여기 또 쫙 있네. 축소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굳이 안 하고요. 일단 먹이장 소독 좀 하라거나 두고. 아이고, 프로폴리스. 왜 우리 애들은 프로폴리스만 죄다 붙여놓는지 모르겠네. 자,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. 먹이는 나중에 뭐 좀 더 두든지, 그 다음에 진드기 퇴치를 완벽하게 이제 속살만으로 공판 터지면 하고, 축소는 당연히 보면서 해야 되고요. 축소는 무조건 필요하네요. 지금 보니까 벌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다고 해도 축소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벌들이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까보면은 많지가 않은 게 보이죠. 이렇게 내검은 끝났고요. 뭐 그냥 내부 상황만 판단을 한 겁니다. 자, 노봉도 보이고 이제 젊은 벌들도 보이는데 세대 교체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. 조금만 축이라고 조금만 줘야지. 자, 오늘 내검은 여기로 끝을 내겠고요. 빨리 이제 더 추워지고 내부 벌들이 다 터지면은 속살만 처리할 때 그때 또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